옷도 지금 입고 있지만 어우 시원해. 가벼워. 왜 진짜 남자분들이 딱 입었을 때 왜 네. 등목했을 때 오우 좋아 막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면서 패턴까지 예쁜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아웃도어 바지도 아닌데요. 3종 전체가 기능성이에요. 그렇죠. 어. 그 기능성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날씨 더워지니까 어제만 해도 재킷 입고 나가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지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요. 그냥 바지에 셔츠나 바지에 PK나 사실 두루두루 입으실 수 있는 바지거든요. 근데 일단 이 바지는 파크랜드의 기술력 첫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허리 쪽이 날씨가 더워지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타이트한 게 더 시리시거든요. 근데 이 옆쪽이 그냥 일반적인 정장바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파크랜드의 기술력입니다. 지금 밴드 나온 거 보셨어요? 네. 안쪽에 바깥쪽에서 하나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쵸? 보통 밴드가 있다고 하면 쪼글쪼글쪼글쪼글한 이 밴드가 옆에 있었어요. 네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밴드가 신기하다. 제자리를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입어보시면 식사 좀 많이 하셔도 네. 조금씩 벌어지면서 정말 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편안함들을 많이 느끼시는 거고 네. 자, 이 바지는 또 한 가지. 원사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쿨에버 원사는 진짜 기능성 의류들에서 많이 보시고 특히 여름이 되면 땀을 금방 흡수하고 말려주는 기능성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면도 땀을 금방 흡수하고 말리지만 이런 기능성의 소재들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땀도 그쵸. 더 금방 흡수하고 말리는 거죠.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세탁해보시면 옷이 금방 말라버리네. 네. 땀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언제나 쾌적하고 상쾌하고요. 심지어 원단감이도 끝내주는 게 이게 신축성 좋지만 굉장히 약간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원단감이거든요. 약간의 요철감도 있고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 고객님들이 입으셨을 때 피부에 닿는 부분도 안쪽에 그렇게 약간 가실가실하게 요철감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느끼는 그 착용감 있죠. 그 네. 느낌이 되게 시원한 거고요. 아까 환희 씨가 이야기해 주신 신축성 보여드릴 텐데 허리 쪽에 밴드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정말 잘 늘어나죠. 아니 정장바지가 그쵸? 이러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신축사를 무려 5%나 넣어요. 3%만 넣어도 우리 여자들도 되게 편하다고 느끼는데 맞아요. 5% 넣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네. 자, 거기 다시 한 번만 여기 보여드리고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허리에 네.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고객님. 진짜 이런 바지 안 입어보셨죠? 이게 바로 파크랜드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벌을 다 드리는데 네. 환희 씨가 입고 있어요. 네. 어머, 너무 가볍죠, 진짜 바지가. 자, 원단감이 이 정도입니다. 네. 가볍고요. 얇고요. 입었지만 입지 않은 것 같은 네. 진짜 왜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원단 진짜 얇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지는 막 봄, 여름용이 아니고 완벽하게 여름을 겨냥한 바지거든요. 제일 시원하게. 아마 우리 남편들 백화점 가고 매장 데리고 가도요. 남편들 잘 안 가요. 그쵸? 귀찮아하죠. 그냥 매장 직원이 대신 입어봤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감이 참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턱이 없어요. 노턱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 바지의 트렌드라는 게 라인감이 축 떨어지면서 남자분들도 뭔가 깔창 깐 것 같고 네. 비율이 좋아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패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바지들 얼마나 많이 입어봤겠습니까? 근데 바지가 정장 바지가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늘어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는 보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활사이처럼 네. 답답하고 배기고 옷 찢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편하게 있어요. 입지만 네. 이렇게 라인감은 잘 떨어지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단감이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왜 샤브샤브 고기 먹을 때 고기 썰어놓은 거 아니야? 원단 자체가 종이자락처럼 네. 이렇게 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살갗을 때려봐도요. 맨살 같은 느낌. 두께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얇죠? 원단 자체가 통기성이 좋죠. 하지만 원단 자체가 후들거린다거나 원단 하얘지고 찢어지고 그런 점들이 절대 없게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오태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기능성입니다. 3종 전체를 다 기능성으로 드리면서 시원하고요. 쾌적하고 편안함까지 또 한번 잡았기 때문에 네. 남편들은 진짜 중독성이 좀 맞게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우리 남편분들은 시원하니까 나 그 바지 줘 옆에 고무줄 있는 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네. 우리 주부님들 지금부터 사실은 날씨가 더우니까 내 옷 다리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복 다뤄주시는 것도 너무 예쁜 자녀분들이어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계 세탁하시면 되고 좀 툭툭 털어서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